20만 원을 한 번에 구매를 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살면서 처음으로 단백질이 오일 에센스를 링이 한 분께서 한 20대 초반 때부터 쭉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 맨날 빨리 하기가 어렵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얼굴 탄력에 너무너무 구매를 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중학생 때부터 테스터를 만들었었어요. 여자 연예인분께서 입을 좀 벌리고 내 돈 내 산으로 두 번 정도 격이 벗겨지는 손톱.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엘입니다. 오늘은 울령세일 때 약 20만원어치의 하울을 준비해봤어요. 친구랑 약속을 끝나고 제가 그쪽 동네에서 구매를 하고 집을 왔는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스마트 영수증 되는데 종이 영수증 굳이 뽑아봤어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한번 뽑아보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올영세일을 구매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그동안 사용을 해보고 싶었으나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올영세일을 기다렸다던가 자주 사용한다 라는 제품들을 올영세일 기간 때 저는 좀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이 제품인데요, 꼬박꼬박 운동을 하면서 한 끼 대용으로 정말 잘 먹었던 제품이에요. 뭐 올리브영 어워즈 순위를 했나봐요. 그래서 기획 세트가 나왔는데 6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좀 먹었던 기간은 바디 프로필 끝나고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할 때 한 끼를 먹어야 됐을 때 그때 이 제품을 잘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탄수화물이 비교적 낮은 편인데 단백질이 꽤 높은 제품들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 정말 잘 먹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스윗콘이랑 밤 맛있더라고요. 고객님들도 많이 사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운동을 같이 하는 우진 있잖아요. 그 친구도 정말 잘 먹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제가 받았어서 이번에 이렇게 기획 세트가 나왔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어노브 제품인데 제가 어노브 노워시 트리트먼트랑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트리트먼트는 우리 예린이가 궁금하다고 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아직까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저 오늘도 하고 왔는데 진짜 머릿결이 이거를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오일 에센스를 쓸 계절이 왔잖아요. 특히 가을 겨울에는 이런 니트나 옷을 입다 보면 정전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오일 에센스를 꼭 발라주는데 제가 원래는 미장센 에센스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제품은 써도 뭔가 정전기가 많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품고 원오브 실크 오일 에센스 더블 기획 세트를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그 매장에서 발랐을 때는 좀 괜찮았었거든요. 기획 세트도 많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후기는 제가 좀 나중에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환율. 제가 이 제품을 여름에 어떤 예린이 한 분께서 각질 제품들을 모아서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었는데 당시에 이 제품이 품절이 나서 제가 구매를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아임프롬 각질 제거 제품을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참 여름에 많이들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하고 싶어서 그걸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해봤어요. 암껍질 마스크라고 하니까 저도 이거 한번 사용을 해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헤어 제품을 제외하고도 구강 제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라덴스 베럴 혀 클리너 기획 세트가 올리브영에 나왔더라고요. 이거를 진짜 한 20대 초반 때부터 쭉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 혀에 백태 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혀 클리너예요. 광고를 많이 보고 구매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사용을 하면 혀가 다 까지고 피가 많이 났었거든요. 베럴 제품은 처음에는 좀 피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적응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말끔하게 혀를 백태를 많이 없애주고 아프지 않고 구역질도 안 나서 제가 이 제품 정말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한 10개는 안 되게 사용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 기획 세트가 본품이랑 요 위에 리필 세트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헤어클리너 백태 많이 낀다 하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너글 포근한 섬유탈 티제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파랑색을 먼저 사용을 했었어요. 언제 사용을 했었냐면 올리브영 알바를 했을 때 이게 맨날 빨래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좀 더러울 수 있지만 맨날 빨래하기가 어렵고 냄새는 좋게 뭔가 방금 빨래를 한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하고 싶을 때 많이 뿌렸었는데 알바를 하다가 핑크색이랑 초록색이 나왔더라고요. 초록색은 뭔가 레몬향, 뭔가 상쾌한 그런 향이 나고 얘는 약간 플로럴 향? 근데 섬유탈취제 향이 나요. 이게 3,0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바로 사야 된다.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마스크팩을 구매해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예린이들이 잘 쓴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예린이 분께서 이 아비브 어성초 마스크팩을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신기한 게 어성초 제품이 잘 안 맞는데 아비브 제품들은 어성초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잘 사용을 했거든요. 이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넘버즈인 3번 마스크팩을 정말 잘 사용을 했었어요. 이전에 한 올해 초쯤에 2번 워터 콜라겐 볼륨팸이 나왔더라고요. 정락을 받기도 한데 받을 때마다 탄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저도 이제 얼굴 탄력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바로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먹을 건데요, 바로 이거. 이것도 제가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했을 때 식대로 나오는데 식단을 하다 보니까 과자나 이런 거를 좀 못 먹었었거든요. 단백질 성분을 보다가 이게 탄수화물이 좀 낮고 단백질도 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너무 잘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기획세트로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데 그 기획세트를 사버리면 제가 먹을 게 분명해서 하나만 구매를 해봤어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획세트를 한번 구매하셔서 먹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스쁘 아이브를 구매를 해봤어요. 민스코님이랑 같이 만든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당시에 그레이 색상을 구매를 했었는데 휴가를 했다 보니까 그레이 색을 하면 굉장히 인상이 진해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그 동생이랑 놀다가 동생도 숱이 너무 많아서 연한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말을 들었어서 마침 딱 3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이 제품은 정말 자연스럽게 그려지기로 너무 유명하기도 했고 제가 느끼기도 했기 때문에 3호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힌스 무드 인헨서 워터 리퀴드 글로우 제품인데 색상은 뉴 얼루어를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그동안 이 제품을 너무너무 구매를 하고 싶었었는데 틴트 가방 9,000원이라는 점이 좀 저한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무래도 구매하면 14,000원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구매를 해봤고 겨울에는 촉촉 틴트잖아요. 제가 지금 매트를 바르고 있지만 이런 색깔 좀 따뜻한 느낌? 지금 이렇게 바르고 싶어서 제가 얻는 후딱 구매를 해봤습니다. 지워보면 색이 어느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꼭 구매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올영 세일에 들어가 있길래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봉다리 다 털었고요. 두 번째는 이 리뉴입니다. 제가 리뉴를 정말 많은 제품을 구매를 해봤었는데 제일 그나마 제 눈에 맞고 제가 중학생 때부터 렌즈를 꼈는데 그때부터 쭉 사용했던 리뉴가 옵티풀이에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그냥 제일 저렴한 제품을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기획세트가 3개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릴리랑 가격이랑 엄청 비교를 하면서 구매했는데 이 제품이 가장 제일 합리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맨날 쿠팡으로 구매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3개가 같이 있는데 10,000원대여가지고 제가 바로 구매를 해봤어요. 렌즈 가게에서 주는 리뉴들 그다음 이거 말고 다른 리뉴들을 모두 다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리뉴 정착 못하신 분들은 중학생 때부터 쭉 사용한 리뉴니까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이 두 가지. 이게 오센트 퍼퓸 샤시 러브인데요. 이거는 방향제예요. 그래서 차나 이제 집에다가 걸어놓고 쓰기 좋은 제품인데 제가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할 때 테스터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격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만 원은 넘지 않았지만 좀 있어서 굳이 사야 되나 싶었는데 지금 4,000원대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후딱 구매를 했거든요. 향이 총 4가지인데 이 제품이 저는 꽃이랑 머스크? 그런 향이 나서 파우더리한 머스크 향이 나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방에다가 이런 거 하나 걸어두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다른 브랜드한테 선물을 받아서 집에다가 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향이 주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무실에 걸어두려고 합니다. 콤푸차 제품인데 이거 진짜 유명해졌더라고요. 2019년에 콤푸차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다른 올리브영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헬스장이 위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헬스장이 좀 비싼 헬스장이어서 연예인분들이 많이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떤 연예인인지는 밝히지 못하고 어떤 여자 연예인분께서 이 콤푸차를 사간 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콤푸차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3,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게끔 이벤트성으로 오늘의 특가가 아니라 약간 그런 프로모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많이 쟁였었는데 지금 굉장히 유명해져서 맛이 여러 개가 생겼더라고요. 베리랑 레몬, 유자 중에 레몬이 최고였고 지금은 파인애플 맛을 구매해봤는데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콤푸차 또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지순. 제가 입을 좀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 습관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일부러 입을 앙 다물고 자다 보니까 요 턱 근육이 많이 발달하게 된 느낌도 있는데 겨울에는 특히나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입을 열고 자면 목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는 입 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추워졌을 때는 요런 거 제품 하나쯤 필요한 것 같아요. 입 벌리고 잘 것 같다 할 때 좀 붙이고 싶어서 한번 쟁여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머리망. 항상 샴푸를 하고 트리트먼트를 발라두고 요 머리망을 쓰고 몸을 닦아요. 여러 번 구매를 했고 지금도 있는데 해져서 지금 이제 세일을 하고 있을 때 쟁여두면 어쨌든 쓸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건 하니까 헤어 제품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트리트먼트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냥 발라두고 있는 것보다 발라두고 머리에 쓰고 한 몇 분 좀 방치한 다음에 지워두면 굉장히 트리트먼트 효과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품도 한번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두피 케어에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유분 두피 필수템 노세범 토닉이 있더라고요. 라보에이치 제품인데요. 라보에이치 제품은 샴푸 광고로 받고 너무 잘 사용을 하기도 했고 라보에이치 제품 자체를 제가 이전부터 꾸준히 잘 사용을 했던 샴푸여서 토닉도 한번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정말 잘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게요. 지성 두피가 좀 심하다 보니까 요즘에도 스케일링 같은 걸 안 하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기획 세트로 올리브영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 있어서 구매를 해봤답니다. 요 치실 제품이에요. 치실을 3개나 쟁였어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길게 뽑아서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된대요. 여러분 치실 사용할 때 한 곳만 잡고 여러 치아를 부비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빼고 이동해서 한 빼고 이동해서 한 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냄새가 나잖아요. 화한 냄새가 그게 치아에 치약 역할을 해주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칫솔을 사용하기 전에 꼭 치실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맨날 사용하니까 이게 금방 닳더라고요. 사무실에도 쓰고 있고 집에서도 두고 쓰고 있는데 집에 있는 게 다 써져가지고 세 개나 구매를 해봤어. 저렴할 때 많이 구매를 해봐야죠. 그 다음에는 요 해설인 스파케어인데요. 제가 이 제품은 지금 광고로 처음 받고 내돈내산으로 두 번 정도 구매를 했다가 지금 또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터지기 전 스팟도 있고요. 터진 후에 있는 스팟도 있거든요.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좀 효과가 굉장했어요. 하고 있는 여드름 패치 중에서 제가 비싼 것도 써봤었거든요. 터진 후에 상처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해설인 제품이랑 올리브영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은 이 터지기 전 붉은 스팟 제품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이 또 할인을 하고 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눈썹 풀인데요. 이 듀오 제품은 정말 대학생 때부터 제 친구들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속눈썹을 붙여서 연출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듀오 제품을 많이 사용했어요. 풀이 검정색인 게 있고 흰색인 게 있거든요. 검정색인 거 같은 경우에는 붙였을 때 검정색이기 때문에 뭔가 흰색 느낌이 덜 들어요. 그래서 검정색 제품을 구매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 투명 제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게 올리브영이나 이런 곳에 전혀 만나볼 수 없었던 제품인데 제가 또 보니까 올리브영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할인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제품이 남았습니다. 네일 케어 제품인데요. 제가 요즘에는 그 젤 네일 케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톱이 다 깨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손톱이 좀 연약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손톱을 자르다 보니까 굉장히 손이 너무 짧아져서 제품을 구매를 해봤는데 올리브영 제품, 웨이크메이크 제품은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고 탁월하고 뭔가 전문성 있어 보이는 듯한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고요. 겹이 벗겨지는 손톱 이중
느낌으로 층지는 손톱 개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남겨볼게요. 이 네일 버퍼예요. 제가 이 제품 왜 구매를 했냐면 이렇게 다 벗겨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손톱 깎이로 깎으니까 손톱이 굉장히 짧아지고 아프더라고요. 그 위에 겹겹이 벗겨진 것만 좀 이렇게 버퍼로 긁어내면 되긴 하거든요. 살짝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6단계를 좀 열심히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의자를 쓰니까 제가 위에 있고 얘를 또 올리니까 얘네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0만원어치 하울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뭔가 제가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20만원을 한 번에 구매를 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른이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얼마 안 남은 올영 세일 때 저처럼 좀 그동안 구매를 하고 싶었으나 구매하지 못한 것들 궁금했는데 가격이 좀 있어가지고 못 샀던 것들 그래서 올영 세일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점점 그런 분들 꼭 저처럼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